why am I thinking like this? When I first time to arrive in America, 미국에 처음에 왔었을 때, 이게 everybody 되게 친절해. 다 나한테 인사한다. Everybody. 근데 있잖아, 얘네들은 기다려주는 게 없어. Hello, hi,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잖아, 내가. 그치, 지은아? 그러면 있잖아, 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걔는 나를 기다려주지 알았어. 근데 how are you? 하면서 떠나는 거지, 걔네는. How are you? 이렇게 해서 뭔가의 어떤 액센트를 잡아서 걔를 잡지 않으면, 있잖아, 걔는 이미 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약간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듬이 별로 없지만 외국 사람들은 주고받고 주고받고 리듬이 있다. So when you watch the video, I don't know, the video 보면 있잖아, 무비나 이런 거 보면 있잖아, 걔네가 이렇게 하면서 막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게 되잖아.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시티콤 같은 거? 그렇지 않냐? 그런 느낌 본 적 있어? Have you ever watched those kinds of the drama? Like American drama? Sitcom. 시티콤. 저 우리나라도 그냥 드라마는 안 그렇지만 시티콤 같은 거는 어때? 막 모티베이션 되잖아. 이러잖아. Right? How about you? 막 이러지. 그러니까 약간 외국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면 있잖아, 지가 좋아하면은 하잖아. 첫 번째.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자리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되게 솔직해. 한국은 있잖아, 지가 안 좋아해도 그 자리에 가잖아. 회사 같은 경우 회식 자리 지가 안 좋아해도 지가 간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에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했어, 지윤아. I was not good in the Korean society. 왜냐하면 나는 있잖아, 회사를 가서 일 외에 다른 걸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끝나면 이렇게 most of employee가 술 마시러 가잖아. 그렇잖아. 그럼 거기 껴야 돼. 거기 안 끼면 어떻게 되는 거야? Right. 그 다음날 진아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있잖아, 나는 그 배에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왕따 아니 왕따가 되어 있는 거야. Especially 누군가 나의 팀장이 있다면, 내가 팀장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내가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곳에 가 있으니까 더 익사이팅 되어 있지 않을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윤이가 있잖아, 파우즈를 들잖아. 아, 야, what did you do? What is your, what are you doing every summer vacation? 이라 물어보잖아. 그럼 아, 한국말로 어떻게 바꾸지? 그런 찰나에 사람 가버렸다는 거지. 이게 연애도 똑같다, 지윤아. 아, 근데 그 알지만 아직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영어가 필요한 거야. 근데 있잖아, 지윤아,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넌 지금 자체로도 완전히 완벽한 거야. 너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볼 때 지윤이는 있잖아, 굉장히 많은 ability. You have a lot of ability. 굉장히 다른 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큰 ability를 갖고 있고, 안쪽에 지금 시험 점수를 보니까 리딩 점수 되게 좋더라고. 나 포텐셜이 굉장히 좋아. 근데 있잖아,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하면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사진을 착각 찍고 있는데, 아, 얘는 그런 애구나라서 사진을 착각 찍는 거야. 이해됐어? 내가 오늘 지윤이하고의 이제 이 화상의 그 목적이 뭐냐, 지윤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코비드 없어질 것 같아? You think COVID is will go away? COVID? COVID-19. 코비드. 네. 코로나. 코로나. 오케이, make a sense. 지윤이 좀 약간 모범생들이 보면은 약간 센스가 조금 있는 듯 하면서도 약간 우리가 볼 때 얘네들이 책이 되게 익숙해, 너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커먼 센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템포, 책은 되게 빨리 업저빙이 되는데 이렇게 센스 같은 경우에 한 템포 느리는 거지. 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지윤아. 맞아요, 좀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가다가 그러면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윤이 안 만나. 되게 웃겨. 얘네들 되게 웃겨. 왜냐하면 첫 번째가 있잖아, 익사이팅이잖아. 내가 일단 해피해야 되는 거거든. 자기의 이모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애들이거든. 오케이? 왜냐하면 밸류가 있잖아,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Oh, my value. Okay? My time is very important and my life is very important. Right? 근데 그게 있잖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만 연결되진 않는다는 거지. Okay.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뭐냐면 이렇게 COVID-19 같은 거, you think of COVID-19 will go away? 없어질 것 같니? COVID-19? No. No, right? 없어지지 않아. 자, 그러면 있잖아. 앞으로 줌이라든가 이런 화장 있잖아. 얘네들이 굉장히 already developing 됐잖아. Do you know, do you, do you have Facebook? No. No? 왜 안 하니? Facebook? 막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게 너무 재미없어. 하지만 있잖아 그런 건 있잖아. 내가 어 오늘 어떤 날을 보냈고 아 나이 아, 네 인스타는 해요 인스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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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인스타 하면 젊은 사람이고 페이스북 하면 올드 퍼슨이래매. 아 맞아. 야 어 인스타 그 저기 아이디 좀 알려줘. 선생님 같이 하게. 아 근데 네. 제가 아, 네 알려드릴 건데. 근데 원래 약간 SNS를 잘 안 해? 네, 제 일상 별로 안 말, 안 공개해요. 잘. 아, 아, 제발, 오케이, accept me. accept me. 나는 굉장히 막 내가 이렇게 보면 아, 와우, right, I'm very pretty, right? 그러니까 pretty가 아닌데 pretty라고 느껴진 그 순간에 그냥 바로바로 올려버려. I don't care what other people think.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스타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본대. 공주병이 있잖아 왜 어, 너무 많이 봐서 인스타를 할 수가 없어. 자기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이 날 날라가서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의 생각은 그래. 아,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right? 한 번 사기 당하지 두 번 사기 당해. 아유 뭐 한 번 사기 당하면 뭐 하나님 지켜주겠지. 이런 꽝이 있어 지윤아. 나는 그러니까 뭐 무서워해서 이거 안 하고 이거해서 이거 안 하고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 그게 나의 장점인 것 같아 지윤아. 그러니까 지윤이하고 나하고의 반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린 되게 굉장히 좋은 팀이야. 그러니까 지윤이 약간 조심조심스럽고 나는 이제 확확 땡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면 어때? 우린 퍼펙트 피플이 그로잉이 되는 거지. 우리 서로 그로잉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자라야 되고 지윤도 자라야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어, 첫 번째 화상에서는 뭐냐면 이 화상에서는 있잖아. 내가 나를 상품화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냐면 TV에서 그 음식 팔잖아. 음식이나 옷 같은 거 판 거 본 적 있니? 그거 뭐라고 홈쇼핑. 해? 홈쇼핑. 어, 홈쇼핑 호스트라 그러지? 하, 뭐, 어, 그 보니까 한국 가서 보니까 어, 35분 남았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세컨 카운팅 하면서 어, she introduced and then 막 포즈 잡아가지고 okay, she tried to sell the item. 팔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하잖아. Alright?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재윤아? 아, 쟤네 또 파네. 이런 생각 들어. 아니면은 어떤 생각 드니? How do you think? 되게 막 마음이 급해져요. 왜? 이 사람 너무 막 급하게 막 빨리 소진될 것 같다 얘기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계속 보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계속 와 근데 이게 어트랙션을 하는 거잖아, 그치? 보고 싶잖아. 그리고 또 호스트가 하는 게 어때? 아, 쟤네 유치해 물건 팔려고 해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때? 그냥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캐리 수업하고 레코딩 된 거, 그다음에 지윤이 학습한 거 이런 거 다 보면서 이렇게 선생님 느끼는 거는 아, 나의 역할은 지윤이가 약간 그 자체 트레이닝, 애드립 트레이닝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리딩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지윤아. 선생님이 지윤이한테 허락 받으려고 아직 허락은 안 받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영화 그 감독 이렇게 네.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야. 나랑 하고 그때 지태도 만났었잖아. 지태. 그때 왜 한번 화장해서 봤지. 그래도 카메라 right, director 되고 싶다고 하는 애 있잖아. director. right? 오케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갖고 걔네가 실질적으로 director 영화도 만들었고 그랬으니까 걔네들의 말을 Q&A를 할 거야. Q&A를. 근데 그 약간 제가 잘 그러니까 많이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약간 아, 벌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자기 시간을 내서 지윤아 나의 역할을 뭔지 알아? 우리 지윤이 있잖아 완전히 완벽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걸 맞아요. 조금 브레이크업을 해봐. 어 있잖아 나는 어떠냐면 지윤아 나는 준비 나는 너랑 저랑 반대야. 나의 역할은 오늘의 수업은 뭐냐면 있잖아 너가 나를 조금 벤치마킹을 해야 돼.
I need to 내가 지윤이를 벤치마킹해서 나도 배워야 되고 지윤이도 이렇게 날좀 벤치마킹해야 돼. 난 있잖아 어떤 스타일이냐면 망신당해도 먼저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간 스타일. 그리고 있잖아 그런 동기부여가 없잖아. 그렇게 깨지는 순간이 없으면 그로잉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자꾸 미쳐지거든. 아 내가 이번 준비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해야지 그러면은 그 준비를 하나 안 하거든. 왜냐면 현실에 우리 너무 바빠. Everyday we so busy, okay? You know why? Because we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daddy and the mommy and then you know a lot of siblings, right? Even a cousin and even a friends, right? 맞지? How do you think? You busy? Yeah, everyday busy, right? Okay. 근데 딱히 하는 일은 없지.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영화 머리는 엄청 바쁘게 돌아가지만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거 별로 없어요. Okay, right, very good. 근데 있잖아, 우리는 항상 있잖아, 돈 버는 거며 뭐며 그런 거는 전부 다 after crazy로 university로 딜레이 시켜버리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니? 돈을 받고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문제니? 그 이후가 목적이에요. 그래, 그 이유 때문에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때문에 그 이유를 미루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있잖아, 나는 내가 한국 유학생들 데리고 있고 미국 애들을 보지만 미국 애들은 주니어 하이부터 돈 벌기 너무너무 바빠. 오케이? Okay? You know why? Because when they become a 12 and 13, they got a job, they start to work to make money. Because parents never ever give them money, you know, no reason. 이유 없이 돈을 안 주거든. 그리고 있잖아, 얘네들을 뭘 가리키냐면, They, the parents give you $20 one week. One week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for example, 엄마가 밖에 가서 일하시는 경우. 어때? Think about it. I heard your mom's working, right? Okay. When she go out, and then how do you, you know, eat the lunch? 저녁 and dinner. 어떻게 먹어지니? 엄마가 배달시켜 주세요. See? That's a difference. 이게 말이 되냐고! 삐, right? Okay, I'm not a blame your mom. 엄마가 나쁘다, 이게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지윤아. 근데 있잖아, 그거는 한국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그게 한국 안에서만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okay, 외국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질문 되게 많이 해. Why Korean students, they never ever cook in the kitchen? Okay, why, 지윤아? 제 생각에는 그 시간에 독서실에 있거나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너 뭔가 도서관이나 거기 안 있는데 엄마 왜 배달시켜줘? 그럼 도서관으로 배달시켜주셔? 그건 아니잖아. 그치.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근데 엄마 마음 이해할 수 있어. Okay, you know why? Because 엄마한테, 나한테, 나도 엄마지만 너무, 아우, 내 새끼, oh, my precious daughter이야. 진짜. I really precious daughter. 근데 있잖아, 그 precious daughter이 우리가 있잖아. 밥을 그냥 얘가 편하게 먹여주거나 아니면 좋은 옷을 사주거나 아니면 얘를 편하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사랑법이 있는 거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외국 엄마들은 지훈아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one week $20밖에 안 줘. $20 one week. 생각돼. 야, 요번 하나 뭐만 사 먹어도 7,000원 그냥 나가잖아. $20면 한 21,000원 정도 되는데 밖에 나가서 하나 짜장면 시켜 먹으면은 5,000원 딱 금방 나가면은 그거 어떻게 서바이브해? 말이 돼? 안 되지. 얘네들은 20에 약간 모자라게 줘서 그 매니징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거기다가 빨래도 자기들이 다 하는 거야. 어때? 약간 뭔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데 그건 약간 한국 교육 시스템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지윤아,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까? 있잖아, 한국 정부는 시끄러운 국민을 싫어해, 지윤아. 시끄러운 국민을. 그러니까 나는 사회주의자도 아니야. 나는 여성, 여자의 뭐 주권을 막 해서 그것도 아니야. 근데 있잖아, 한국 안하고 한국 밖하고 너무 틀려. 지윤이한테 선생님이 메시지를 주는 건 뭐냐면 완벽한 영어가 아니야. 지윤아, 완벽한 영어는 있잖아, 리더가 될 수가 없어. 이해됐어? 나도 봐. 내 완벽해. 나 지윤아 영어 그렇게 그다지 막 이렇게 퍼펙트 하지 않아. 오케이? 근데 뭐냐면 있잖아, 그 사람
위트가 있는 거야. 그 뭐라 그러지? 애들? 애들.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는 거지. 그거는 언어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똑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 아닌 거 아닌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있잖아. 내가 지은이한테 빨리 케이리 선생님하고 하는 동안에 내가 너한테 디벨로핑 시켜줘야 된다는 부분이지. 케이리도 마찬가지로 케이리는 she's good at typing, she's good at English, she's perfect, right? 왜냐면 스크린 화면도 봐봐. 케이리는 케이리가 사장님 같잖아. 회사 로고도 케이리 갖고 있고. 백그라운드도 나보다 okay? 굉장히 right? 컴퓨터 테크놀로지하게 셋업을 잘해, 케이리는. 그치 지은아. 근데 누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오케이? 내가 더 돈 많이 벌어. 오케이. 이건 지은아 내가 솔직하게 너한테 얘기하는 거는 야 나가 잘났어. 내가 사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게 아니야 지은아. 뭐냐면 네가 나의 모습을 좀 카피하는 거지. 쟤는 준비된 거 없는데도 이렇게 만나고 싶게 그러면 지은 let's think about it. How we attract the people. 아, 편하게 얘기해봐.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냥 친구야 지윤아. 친구인데 이제 너랑 나랑 친구야.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세대 차이도 별로 안 나. 근데 나는 우리 지윤이한테 여러 번 얘기해주면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나는 있잖아 너를 확 끄는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야. 왜냐? 내가 나올 때 난 내가 했지만 그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있잖아 그게 쉽지 않더라고. 오케이? I try to you know 사람들이 끌어당기 그러니까 외국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야 지윤아.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 새로운 걸 하는데 확확확확 그냥 해보라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거는 뭐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야 내가 점수가 안 나와도 그냥 토익 시험 봐. 토플 시험 보는 거지 그냥. 이해됐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윤이가 에세이 같은 거 공문 같은 거 글 써서 낸다며. 아 학교예요? 학교에. 학교 내거나 아니면은 근데 그건 어때? 선택이야. 너 everybody should be hand in이야? 아니면은 some people if they want it they can do.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지윤이가 선택한 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내가 선택해서 결과물이 있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액션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냥 토플 시험 그냥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그냥 2주? 아, 코비드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만 아, 그냥 해보는 거고. 어? 아니면 어느 날 엄마 맨날 배설 시키는데 네가 요리해서 엄마 위해서 준비해 놓는 거고. Something special, something new. 그러니까 어떤 루틴에서 그걸 반복하지 말고 거기 안에서 벗어나서 something new를 해보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고백으로 돌아와서 있잖아. 케일이는 지윤아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케일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고 되게 똑똑해. She's very, you know, smart. And then she has a lot of knowledge. And then she's very detailed. Right. 하지만 있잖아. 걔가 인기가 있을까? 지윤아? 아, 미국에서요? 선생님으로서.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좋았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윤이 같은 포텐셜 스튜던트한테는 되게 인기가 많아. 오케이? 근데 와! 하는 정도의 fun, exciting의 motivation의 티처로서는 그냥 노멀이야. 왜 그럴까? 지윤아? Why? You think, does she have 색깔? 컬러리 컬러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인 것 같아? 약간 여러 색깔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색깔이 있어? Does she have a color? 아 자기 색깔은 있다. 정확하게. 분석력이 되게 뛰어나잖아. Analysis. 약간 저는 미국인을 별로 안 만나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약간 에너지를 주는? 맞아. She's a very motivated person. 네, yeah. 네. You're 그리고 right. And then energizing. 그리고 좀 침착한 것 같아요. Yeah, you're perfect. Right. She's very calm down.
근데 영어 좀 해봐. 영어 한글 학교 다니고 이렇게 그냥 있잖아. 너 나한테 잘볼 필요 없고 나도 너한테 잘볼 필요 없잖아. 그럼 어때? 그냥 우리 있잖아.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하고 30분 동안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 거지. 그냥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Right? 그러니까 시집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정확히 말하고 싶으면 약간 자꾸 한국어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도 할수 있어. You can do it. Go. Could you describe it, Katie, the character? English? Yeah, of course, English. 방금 했던 걸 그냥 그대로 영어로 말해요? 그런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돼.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영어를 어떻게 바꾸지? 아니면 이래도 되나? 요 생각을 리무브 시키는 거야. That's key point. 아, Alright? 알겠지? 이거 뭐냐면 그냥 하라는 거야. 그냥. 아, 저게 너무 어려워. 안 어려워. 할수 있어. Right? She is? I How is think. Katie's class? Just explain how you feeling with a Katie class. I think. She gave me too many energy because she is very she has many energy and she is so calm to explain something. 굿. 와이. 잘하잖아. 잘하네, 지윤아. 어때? 보면 리딩 점수나 이런 거 보면 안에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걸 터트려야 돼. 내가 볼 때는 안에 있는 게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있잖아, 나는 밖으로 자꾸 꺼내놓잖아. 뭘 잘하냐는. 근데 이제 지윤이는 그거를 컴다운 시켜서 정리해서 밖으로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완벽한 상태에서.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것도 근데 지윤아, 그것도 연습하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연습하면 생겨. 내가 있잖아, 너가, 우리 지윤이가 있잖아, 캐리 같은 사람도 만나지만 나 같은 사람 계속해서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카피하게 되거든. 배우게 되거든. 지윤이에게 주변에 보면은 지윤이 성격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조금 많을 거야. 왜냐면 지윤이가 이제 이렇게 observing, 학습 study 하는 거니까. We are study around the people, right? 그치? 오케이. 그래서 키가 뭐냐면 이제 뭐냐면 수업도 그렇고, 지윤아 우리 금요일 날 있잖아, 우리가 무비 디렉터 만날 건데 how was it? 그러면 오케이, I will set up. 오케이. Could you prepare right five Q&A? Question and then five answer. 다섯 개 five question the preparing 할수 있니? Right? Or right? We just try to choose the one movie and then watching this and then let's discuss. Right? 이렇게 선생님이 그뭐 응이 아닌데 지금 지금 응이 아닌데 응을 하는 조합은 그거 자리에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거? 그두 Which 가지요. one? Which one? 둘다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치? Right. 그거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 가까워지고 나면 있잖아, 우리도 어때, 지윤아? 친해지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걸좀더 주고, 더 친해지고 나면 이 사람이 파악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윤아 금요일 날 너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람을 계속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분으로서 그 사람이 너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만나는 건 아니야. 근데 있잖아, 그런 건 있어. 제가 내가 가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 그럼 나는 제가 필요해. 우리 같이 일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지윤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나는 너가 영어를 잘해서, 너가 리더십이 있어서, 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까지 빨리빨리 올라간다. 그럼 네가 아르바이트도, 파트타임 워크도 할수 있잖아, 선생님. 그걸 빨리 진행시키는 거야. 뭐든지 우리가 뭐든지 이제 토플 점수 필요해. 대학교 졸업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을 다 해갖고 정작 우리가 돈 버는 기회를 딜레이 시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야, 지윤아. 왜냐하면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수 있어?
오케이? 가장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oney. 야, 그러면은 돈, 그러면 아, 쟤는 약간 좀 이상해. 계속 돈만 얘기해. 하지만 그거는 있잖아. 우리가 그치만 그거는 우리가 그냥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요번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든, 일단 지훈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지훈이가 오케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걔한테 얘기를 해서 아,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계속 토론 수업을 만들 거야. 그러다가 보면 아, 네가 이제 그쪽에서 여기에서 비디오로 뭐 파트타임 워크 해야 되나? 아니면 네가 쓴 시나리오가 만약에 있으면 그걸 쉐어링 해갖고 그걸 무비로 만들. 그거는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그 선생님 만나게 하려는 중국 무비 차이니즈 무비 디렉터는 여자다, 지훈아. 근데 하고 다니면 완전 그지야. 와, she's 디렉터가 맞나? And is she famous? 그러니까 옆에다 두고도. 근데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되게 돈이 많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그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잖아. 그냥 그걸 만들어, 얘 같은 경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비스타 되고 싶어 하니? 어? 무비스타 되면 그리고 영화 돼서 그거 뜨면 한세 개인가가 떴더라고. 내가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뭐야? 지훈이가 이제 허락을 한다면은 이제 그 사람을 얘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내가 볼 때는 나는 지훈이 시나리오를 같이 나한테 공유를 하고 영어로 공유를 해서, 그런 거, 그거를 걔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제가 그걸 읽게 해서, 걔는 실질적으로 지금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거는 지훈아,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디렉터는 이 very creative 작업이잖아. 창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런 건 없지만 아 이게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는 알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앨리스트 리드는 할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사료가 없는데요? 그뭐 여태까지 쓰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그전 땅에 시놉시스 정도만 썼었어요. 아, 그냥?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은 이렇게 공부하는데 외국은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없어? 그런 관심 있어요. 그렇지. 오케이? 근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줌에 대해서 코비드 19 얘기했잖아, 지은아. 이 코비드 19에 이 줌이 있잖아. 없어지잖아. 없어지지, 절대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오케이. 지은아, 너 미네르바라는 학교 알아? 코리아? There is a Minerva School in the South Korea. Minerva School 있잖아. 미국만 미네르바? Minerva라고 하는 스쿨이 있는데, okay, after finishing class and please searching it, the Minerva School은 있잖아. 거기 학교 자체 있잖아. America, England, and then America, and then Israel, the most of country involved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강남에서 유명한 그 대학 제도야. 근데 여기는 토플 점수도 안 봐. 그다음에 그 부모님 백그라운드도 안 봐. 그다음에 그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 약간 좀 뭐냐 이렇게 뭐 지역도 따지잖아. 경기도냐, 경상도냐 이런 것까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서 전 세계적으로 그 서브젝트를 서칭해가지고 그 아이에 맞게 맞는 걸 수업을 듣는 거지. 근데 야 지금 대기다 어플라이를 4천 4,000 students they applied it. 오케이. 근데 있잖아 나 같은 경우에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 왠지 알아? 그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영국, 미국, 이스라엘. 나라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과연 그 클래스에서 오케이 저요. Right, I have a ques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국 사람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니?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유나? 왜 나를 왜 내가 튀어야 되냐고? 왜 인터넷에서? 안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그래, 끝나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야. 영화에서처럼. 그걸 스탑시키고 나라는 존재를 알려야 돼. 왜? 내가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기업체야. 이제 앞으로 한국도 되게 심해지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언어 스킬, 내가 있는 입고 있는 애드립, 나의 외모, 나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이 사람이 나한테 각인시키게 해서 나를 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근데 그걸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다 만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사람 시간도 없는데. 근데 그게 모두 다 줌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정말 좋은 건 또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있는데 미네르바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거치지만 그게 만약에 나를 알리는 작업이 없다면은 그것 또한 의미가 없어. 그렇지? 근데 미국 화상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화상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놓지 않고 내가 어떤 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즉 세계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 잡을 수 없다. 그냥 영어 공부한다.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윤아, 네가 5년 동안 우리 화상 했다고 쳐. 영어 정말 겁나게 잘할 것 같아? 5년이야? 응, 5년. 잘하지 않을까요? 어?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어느 정도 잘하겠지. 근데 어떻게 나에 대한 어떤 키혹을, 네의 키혹을 남한테 너의 난 이런 애야 라는 걸 딱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냥 흘러가는 five years의 study는 그냥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Right. Why? Because there's people, a lot of who can speak English, right? There's a lot of people they can speak English. 말을 영어를 잘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캐리 영어 되게 잘하잖아. 응? And then everybody. 말 잘함. 한국 사람도 말 되게 잘하는 사람 있어. 근데 그 안에 키가 있고 내 꿈이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플레이 되어 있어야 돼. 오케이? So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What is your plan for your vacation? 우리 저번에 얘기한 거 토플 시험이랑 그 다음에 ITF 얘기했는데 ITF은 선생님이 페드로한테 얘기된 상태니까 지금 진행이 거의 됐고 그 다음에 토플 시험 보기로 했었는데 ITF 본 다음에 우리 다시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stuff from your school. 지훈이가 이제 대학교 한국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prepar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 오케이. So what is, 그러면은 우리가 what is your plan for a vacation? 방학 동안에 우리가 what's your vacation's plan? 디테일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근데 방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봐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방학 한다 코비드 때문에 일찍 했다. 되게 길 것 같은데 벌써 끝났잖아. 그럼 바로 지금 벌써 가을이야. 그러니까요. 오케이. 자 그건 뭘 의미하냐? 대학교야. 그러면 대학교 가면 바로 뭔가를 해야 되고 바로 취업이란 말이야. 그 인맥을 지금부터 화상으로 쌓아놓자 이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람 인맥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맥이야. 네트워크야. 진짜. 네트워크. 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런 이유 왜 그래? Why do everybody wants go to Seoul University and then 고려대 and 연세대? 약간 학연도 있는 것. 학연이 많아. 그런. 근데 있잖아. 학연이 한국은 되게 많아. 학연. 모르는 사람도 서울대 나왔대. 그리고 저 똑똑한 애라고 막 이렇게. 약간 저도 요즘에 대학 준비하면 생각이 드는 게 뭐 진짜 영화감독이나 작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가야 되니까 일단 이거는 가자라는 생각이 크고 거기서 뭘 배울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네. 똑똑한 애들이 요즘에 대학교 많이 그만두잖아. 한국 대학교.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놓지 못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은아 내가 생각해 거기 가서 배울 점이 없어. 근데 있잖아 사람들이 컨버세이션을 하는 거는 뭐냐면 툴을 볼 때는 저 사람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있잖아. 되게 웃긴데 내가 볼 때 저 대학에 가서 아무 쓸모는 없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려면 있잖아. 내가 그게 싫어도 그걸 갖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는 학교를 포기하거나 한국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 일단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쳐. 그러면 사람들의 몇 명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맞아요. 인도를 해. 오케이. I'm Christ Jesus. 근데 내가 이제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난 하나님이 좋아요. 잔디밭은 플랜카드 들고 천국 가자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 그지야. 오케이? 그럼 사람들이 어때? 그지 정말 방해하고 그냥 그지네.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돼? 지윤아? 하나님 가치가? 같이 하나님 가치. How about the value of God? 왜 이게 떨어지는 거야? 왜? 다음 누가 아마 맞았어. 왜 그래, 지윤아? 왜? 그걸 전파하는 사람의 가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렇지. 매개체가 그 전파하는 사람이 가치가 없어. Like, let's think about Trump. 트럼프가 얘기했어. 아니면은 famous actors and then she mentioned about the God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돼? 별 말이 아니어도 뭔가 중요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Of course. And then we try to follow, right? Follow the word. Or 맞아요. even K-pop, right? They 저뭐 하나 액세서리 이렇게 달면 어때? Right? 이미지화돼서 리즈너블해서 그게 맞아요. 많이 팔리는 거잖아. 그런 걸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너무 바빠. 아니면은 진짜 정주영처럼 지윤아 정주영처럼 아난 내가 이길 간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정말 열심히 해서 확 올라가는 그런 거. 자, 내 그것도 좋지. 근데 그건 있잖아. 원 or 2%야. 그리고 나는 그건 찢어지는 고통을 할 준비가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오케이? Right.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너무 바쁜 거지. 사회적으로 언어가 될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빌드업해서 채워넣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지. 그치? 그거 내가 그거는 불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에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What I have to, what you have to do. You are in South Korea, and then you are 고3이지. And then, okay, so, right, parents는 막 이렇게 해외 가서 일해라, 이렇게 장려를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 나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오케이? 친구들도 뭐 딱히 얘가 뭐 정신 차려가지고, 야, 나는 있잖아, 돈 벌어야 되니까. 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는 친구 있어? 아, 내가. 아예 한 번도 없죠. 그래, 한 한다고 번도 없어. 해도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놀려고. 아이돌을 위해서 해요. 맞아. 그러니까 놀려고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맞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거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 그게 나는 다른 아이들하고의 차이 때 고3 때 지윤아 나는 바로 압구정동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 같아. So I do part-time in 압구정. And then 근데 있잖아. So like first I do the part-time job in 압구정. 수능 바로 끝난 다음에 it was in winter time. 윈터 타임이었는데 나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 왜냐하면 이게 좀 더러운 얘기인데 거기 이제 손님 중에 한 명이 그 토를 한 거야. 이렇게 그 토를 했는데 그 토를 내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니까는 다 치워야 되잖아. 그다 치우고 나니까 그 사람 나한테 만 원을 주더라. He gave me the 만 원. 만 원을 주는데 그만 원이 있잖아. 만 원으로 선생님 뭘 했게? 뭘 했는지 알아? 힘들게. 파인애플 두 개를 샀어. 파인애플이 한 해에 5,000원이었거든. 파인애플 두 개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어. 근데 너무너무 뿌듯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서 한게 아니라 내 친구가 거기서 먼저 찾아서 했고, 걔가 막 힘들어 죽겠다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나보고 하라 그래서 하게 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지윤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 나는. 자,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사람을 또 만난 거야. 내가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내가 막 뭐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가 먼저 달려가고, 물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너무 다르니까 제안이 왔어. 회사의 그 사장이 대명 콘도라고, 콘도 그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한테 너가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나의 끈이야. 계속해서 사람 속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걸 또 내가 왜 얘기하냐면
여기에 미국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발런티어인데 they do volunteer from junior high. 왜 그런지 알아? 지은아? 그리고 대학교에서 발런티어를 원해. 왜 그럴까? They, though when you go to university, they ask how many hours you do volunteer work, you know, like with a free. 돈안 받고. 왜? 저희 나라도 봉사활동 시간을 고민하는데, 아, 그건 가라잖아, 그, 가. 그니까요, 그, 아니, 그 이유라서, 서양 봉사. 그 이유는 전잘 모르겠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생각하려니까 미국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Shadow education. 내가 I wanna be a doctor. 닥터 되고 싶어. 근데 있잖아, 막상 있잖아. 내가 닥터가 됐는데 사람 몸 자르래. 오마이갓. 어떻게 할수 있어?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엄마가 닥터 하라고 해서 막 했는데 실험실 가갖고 응? 사람 시체 해부하는 거 보고 그 의사 잡을 드랍하는 경우 되게 많아. 의외로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듀렉터 되고 싶어, 와우 멋져 보여. 근데 막상 이제 듀렉터를 대보니까 정말 힘드네.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정말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줌바 티처 막 되고 싶어서 자격증 땄잖아. 그래서 나는 자격증도 있어. 난 춤도 너무 잘 춰. 이제 될게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나는 춤 순서 외우는 걸 무지 싫어해. 그러니까는 그게 섀도우 에듀케이션이 없다는 거야, 한국은. 내가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노력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다가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해? 그만둬야 되잖아. 그걸 평생 내가 싫은 걸 하면서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무비 디렉터를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무비는 좋은데 제가 그렇게 사람들을 막 이끌고, 그리고 저는 약간 몇 명이 저를 쳐다보면은 떨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그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 가운데서 그 시선들을 다 받아내면서 할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약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지윤아,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는 거는 그거는 무비 디렉터라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잡을 갖고 있어도 쳐다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얘기한 오늘 키포인트가 뭐냐면 줌에서 너가 누군가를 리드해서 너의 컨피던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잡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야,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나 준비됐어. 그리고 난 언제든지 날아갈 준비가 있어. 난 언제든지 퍼펙트해라는 생각을 좀 은근히 오버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저 그게 진짜 필요한 게, 제가 그 영어 금요일 날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딱그 전날이랑 그날 제가 엄청 상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입시도 엄청 가까워졌고, 그리고 저는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게 너무 보여줘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막. 왜 근데 지윤아 무너지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게, 그 생각을 저희 엄마도 이제 그렇게 다독여 주셨는데, 저는, 항상 남들이 봤을 때넌 되게 너 중심이 확실하고, 뭐, 항상 차분하고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 말이 이제 나를 만들어, 네, 말이. 맞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 너 되게 예쁘고 넌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치? 근데 나도 그런 게 있어. 약간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1부터 시가 되게 덜렁덜렁 되는데 누가 내가 지훈아 선생님 솔직히 막 수영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다음에 공부 빼곤 정말 잘하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공부도 이렇게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연애 뭐그 피아노 뭐 이걸 막 악착같이 했어. 왜냐하면은 나도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쟤는 했었을 때아좀다 잘하는 맞아요.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게 그리고 아침에도 지금 5시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그다음에 아침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덜 일찍 일어나가지고 흐트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아침에는 운동을 해야 되고 살도 쪄서는 안 되고 외모도 이뻐야 되고 우리 지윤이 만나야 되니까 화장도 되어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 나 너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덜렁덜렁 되지만 선생님은 굉장히 준비를 하고 너를 만난 거야, 아침에. 왜냐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지윤이가 날 따라오지. 내가 막 일어나자마자 흐시시부지한 모습,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날 따라 학생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일단 있잖아, 내가 빛나야 누군가가 나를 나처럼 되고 싶잖아. 내가 영어를 엄청나게 잘한다고 쳐. 내한테 걔한테 내가 내 교육을 다 가르쳐 준다 한들, 걔가 그걸로 샤이닝이 되지 않는다면, 빛나지 않는다면, 난 좋은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지윤아, 그래서 내가 너를 되게 아끼는 거야, 지윤아. 모든 아이들은 있잖아, 그런 거 생각을 안 해. 아, 지금 당장 내가, 너 주변에도 그렇거든? 남자친구 문제라던가? 아니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가서 재밌게 놀아? 그냥 그 하루만 생각하는 거지. 화장하는 거, 화장품 사러 가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 사귀면 만나러 가고, 아니면은 그냥 뭐 놀러 가면 하루 가서 뭐 노래방 가서 놀다거나, 그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지은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터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주변에는 그래 많아. 엄마도 직장생활 하시니까 여느 엄마하고는 좀 틀릴 거라 생각해. 왜냐면 직장생활 하는 엄마랑 직장생활 안 하는 엄마랑 또 틀리다 했습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 그건 네가 받은 축복이야. 진짜로. 집에만 있는 엄마는 큰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거든. 근데 있잖아, 문제는 그게 있어. 그 세상의 가치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지고 싶은데 그건 내가 만족을 하기 위해서 완벽해져야지.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조금 걱정이 돼서 나를 자꾸 세우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즉 그게 무슨 말이냐? 아, 떠들려면 떠들어. 아유, 그래. 너나 욕하려면 욕해. 아, 너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지윤아?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네가 조금 편해지는 거야. 맞아. 그거는 정말 중요해. 그리고 또한 카운셀링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카운셀링 선생님도 카운셀링을 받아. 그러니까 카운셀링, 미국의 카운셀링을 받는 거는 굉장히 당연시 되어 있어서. 왜냐면은 내가 약간 완벽적인 그런 게 있어서 선생님 아저씨가 계속 나한테 얘기를 했어. 넌 되게 완벽적인, 그래서 내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약간 폭력도 있어. 그러니까 기분이 막 이제 이렇게 막 이걸 내가 컨트롤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나가는 거지. 말로 나가거나. 그래서 이제 그 컨설링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도,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지훈이한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고 내가 왜 그만큼 우리 지훈이한테 애착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훈이가 옛날에, 그러니까 선생님 케일이 한 명하고만 수업을 하고 싶어요란 말을 했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한다면, 사람 자꾸 만나서 너한테 맞는 레이더를 찾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케일이가 너랑 맞기는 해, 보니까. 너랑 맞아. 근데 뭐냐면 그 중간에 너한테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있잖아, 디렉터도 선생님이 뭐 하나 얘기하자면, 그건 네가,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다른 꿈을 꿔야 되나 라고 생각하잖아. 거기서 스탑하면 네가 나중에 후회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디렉터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 여기에 미국에 디렉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 놓을게. 그럼 선생님 통역하에 디렉터가 하는 일이 뭐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네가 알 필요가 있어. 그리고 영화도 있잖아. 지훈아, 왜큰 영화만 생각하니? 배우 한 명에 너 디렉터 한 명도 영화를 찍을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왜 200명, 100명을 생각해? 그건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냥 그게 그 일이 좋아.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있어. 그러면은 한 명하고 써봐가지고 그걸 한번 해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야. 바로 완전히 담갔다 빼야 네가 후회가 없는 거야. 아, 근데 겉에서, 아, 점을 뜨거울 것 같아. 그러면은 나중에 생각한, 아,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지윤아, 아, 거기서 2만 원이래. 2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있잖아, 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 근데 네가 못 깎고 그냥, 아, 깎아주세요 라는 말을 못해서 그냥 지나갔어. 맞아요.
깎았어. 그럼 있잖아. 아, 내가 그거 마른 죽을 살수 있었는데 그거 친구한테 얘기하잖아. 내가 있잖아 그거 있잖아. 마른 죽을 살수 있었는데 내가 깎아주세요. 그말안 해가지고 내가 그냥 2만 다 줬다. 그거 아깝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이 후회가 남는다. 후회가. 맞아. 그러니까는 지금 네 나이 때 가장 해피한 거면 뭐든지 사고 쳐도 되고 뭐든지 돈을 날려도 되고 뭐든지 그 해도 되는 나이잖아. 지금 나이는 나중에 그럼 욕 먹어. 근데 문제는 나는 있잖아. 그것 또한 자존심 상했어. 내가 있잖아. 누군가의 엄마의 돈을 아빠의 돈을 좀 소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나는 내가 막 일을 찾아서 했던 거지. 편의점도 했었고 친구들 가르치는 것도 했었고 일식집에서도 일했고 막 굉장히 많이.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다 사진처럼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윤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조금 더잘 이해하지 않냐? 구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닥치는 대로 경험하는 거야. 나한테 주는 거 그냥 닥치는 대로 경험하는 거지. 아, 이게 시험이 있어서 안 되고 뭐가 있어서 안 되고 그거를 이게 제껴 놓지 말고 닥치는 대로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뭐냐? 첫 번째는 있잖아. 화면 하나하나, 수업 하나하나 할 때도 너가 너를 다 보여줘야 돼. 이렇게. 다 보여줘야 돼. 내가 이 정도면 후회 안 하겠지 해서 완전히.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끔 나는 스타야. 이해됐어? 난 스타야. 난 정말, 내가 정말, 너는 있잖아. 나를 만날 수 없는데 너를 만나고 있잖아. 나는 스타야. 그리고 너의 컨피던스를 보여줘야 돼. 줌에서. 그러니까 파우즈 하는 거 있잖아. 영어,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거를 줄이라고. 그냥 말이 먼저 나가라고. 그거 되게 바꾸기가 힘들다, 지훈아, 근데. 근데 그렇다고 못 바꾸나? 아니야, 바꿀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약간 영어 회화를 할때막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요즘에는 KT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하니까 막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안 나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 나도 더 얘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되게 강하게 생겼어요, 요즘에. 그래, 캐리가 그게 장점이야. 지금 고3 애들하고 하는 거 보면 얘가 카운셀러 역할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엄마한테 얘기 못하는 건 이제 캐리한테 얘기하면 캐리한테 들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캐리가 그런 능력도 있잖아. 트랜슬레이트 하는 그 띄어가지고 그냥 영어 얘기하면은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약간 있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치. 그런 동기부여가 생겼는데 중간에 이제 너무 친해져 버리면 그게 노멀 일상이 돼버리니까 그 꿈을 깨줄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감독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윤아 그 생각이 만약에 네가 감독의 길이 아니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어떤 진정하게 그 감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네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파악을 맞아요. 그럴 해야지 필요가 정리를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하지 파악이 안 돼. 우리가 있잖아 남자친구를 연애 자꾸 연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연애 애들이 빨리 빠른 애들이 빠르더라고. 예를 들어서 얘를 사겨 마려 사겨 마려 그거 이제 따지는 동안에 그냥 사겨버려. 그러면 걔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알면 있잖아. 이제 판단이 쓰잖아.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판단이 쓴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아니야. 지금 남자친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비유를 하냐면, 그게 왜, 왜냐. 그러니까 그것도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요즘에 여자애들이 되게 당차잖아.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선생님 순간적인 감정을 무시하냐. 근데 그 말도 맞잖아, 지윤아. 왜 지금 순간적이 드는 감정을, 왜 그걸 누르면서까지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죠? 이러는 거야. 해야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공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있잖아. 엄마, 아빠한테 신세지면서 누구한테 기대면서 내가, 뭐야, 그 뭔가의 자유를 얻을 수는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는 있잖아. 내가 지금 순간적인 감정은 그게 아니라 희생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먹고 살려면 희생해야 되는 거지. 누구도 돈을 공주가 아닌 이상이야. 돈을 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 경제생활을 해야지. 그건 또한 돈뿐만이 아니라 멘탈에도 그건 꼭 필요한 거니까. 멘탈.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아무런
돈은 굉장히 많은데 뭔가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자아의 밸류가 없어지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어. 그렇지? 그럼 잘 됐네. 선생님이 주인이하고 어떻게 딱 시간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주인이가 그런 생각을 할때 내가 너하고 컨택이 됐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 디렉터하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너하고 얘기를 하고 내 통역하에. 왜냐하면 네네. 네가 있잖아. 100%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100%안 알아들으면은 그게 또 겉돌다가 그냥 시간이 가버리는 맞아요. 거야. 그러면 요, 정리가 안 돼서 너가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이 맞아요. 해야 되는데 내가 대학도 이것도 남았어. 토플도 시험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캡도.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게 올거나이즈가 안 되면은 내가 막 머리가 아프거든. 그럼 내가 맞아요. 해피하지가 않아. 그래서 왜 맨날 지금 그래요? 맞아 지윤아. 근데 그걸 정리하는 게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고 그 모니터가 돌아가는 건 하나에서 두 개면 딱 좋게. 오늘 나의 포커스는 있잖아. 내가 시나리오 하나 쓰는 거야. 딱 그렇게 해놔. 그럼 있잖아. 그 목표를 하나만 잡잖아. 그러면 한 달이 됐을 때 30개의 시나리오를 쓸수 있어. 근데 있잖아. 모뎀이 다 돌아가. 아,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토플도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작 하나도 안 하거든. 그럼 30개 맞아요. 쓸때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거야, 지금. 맞아요, 맞아요. 저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해봐서 알아. 이미 했어. 맞아, 자꾸 생각만 하고, 생각하느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할 이유만 많은 거예요. 게다가 너 욕심꾸러기잖아. 너가 맞아요. 완벽해지고 싶은 다 하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다 약간 잘. 완벽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시작과 못해버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주저하다가 맞는 거야. 여기 그런 애 있다. 여기서 유학생 중에 어머 멀리 갈 필요 없네. 다음 주 금요일에 걔 초대해가지고 영화 배우랑 걔 통역하에 내가 같이 만나고. 걔가 약간 그래. 이제 뭐냐면 축구를 시켰어. 근데 있잖아 한국 애들은 나이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 옷을 다 입어. 자기 완벽해. 근데 주저하다가 축구 타임 시합이 지나버 시간이 지나버렸어. 근데 그게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야, 지나. 연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대학 가서 블라인드 미팅 하잖아. 그러면 여자네, 남자네 만난다? 아, 쟤 괜찮은데 있잖아. 딱 찍고서 쟤야, 내 거야! 라고 딱 찍지 않으면은 걔는 날라가. 먹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있잖아. 쟤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주변에 대한 의식. 절대로 생각하지 마. 내가 어떻게 되든 거지가 되든 네가 알게 뭐야.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너무 그러면 내가, 어려워요. 어?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거 노력하면 된다, 지윤아. 또 내가 얼마나 되게 부끄러워했는지 알아, 지윤아. 나는 있잖아, 한 명하고 얘기하는 것도 잘 못했어. 아, 진짜요? 그리고 있잖아, 나는 어떠냐면 내가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내가 볼때 나는 약간 끼는 있었나 봐. 내가 앞에 서고 싶은 끼는 있어.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야. 그 뭐야, 튀면 안 돼, 튀면. 일단 튀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나는 저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근데 있잖아, 손은 들었어. 손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든 뽑힌 거야. 근데 무대에 올라가는데 노래하래. 박진영 노래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내려가래, 나. 그래서 그 300명가량의 학생들을 하고, 근데 그 사회자가 나한테 얘기했어.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너무 못하는데 무슨 무모함으로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쪽팔리니. 그게 내가 되게 나쁜 기억. 그 기억이 내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랬으면 내가 그 트라우마로 다시는 올라갈 수 없었을 거야. 근데, 그치, 지은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다른 재능이 뭐냐면 단순함이야. 미쳐버려.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거 엄청 큰 힘인 것 같아요. 엄청 뭐라고? 큰 능력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 근데 그게 필요하다, 지은아. 그거를 좀.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제안하려고 오늘 만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캐리하고 수업하는 걸 건드리고 싶진 않고 우리가 이거 두 가지 같이 가야 돼. 한 사람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늘안 쓰는 깊은 단어를 써야 된단 말이야.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 모터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모터를 중심으로서 하나는 있잖아. 이벤트가 필요해. 콱콱콱콱 해서 아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아 내가 이건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진아, 우리 너 그거 봤니? 혹시 그 곤지암? 곤지암? 한국 영화 되게 무서운 거. 아, 곤지암 안 봤어. 진짜 무섭던데 아, 그거. 그래요? 근데 you like a scary movie? 좋아하는데 곤지암 별로 안 끌렸어요. 안 끌려 나도 지금도 안 끌려. 근데 뭐 저런 영화 다 있어? 근데 외국 영화 별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화 두 개를 보내줄 거야 지윤이한테. 그게 이제 똑같아. 한국 버전, 그다음에 아메리칸 버전. 오케이? Okay? So you ever watch it? And I don't care. You watch Korean version or American version.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아. 그걸 하고 우리가 금요일 날, 오케이, okay, 11시에. I'm scared. 무섭겠다야.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고. 아, 곤지암? 내가 보내줄게, 진이한테. 아, 근데 보내주고. 그 뭐지? 왓챠에서 볼수 있을 텐데. 왓챠가 뭐야? 아, 그 뮤비 보는. 그러면 근데 그래도 오케이 유진노 타이틀을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보내줄 테니까 그걸 찾아서 왓챠에서 그러면 봐. 일단 보고서 그걸 가지고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내가 뮤비 디렉터한테도 그걸 얘기를 할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 30분, 그다음에 나머지 30분은 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Q&A를 하자고. 근데 Q&A. 그 분이 약간 공포 영화를 만드세요? 아니, 그거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 니나 있잖아, 그것도 키야. 어떤 사람한테 내가 뭘 시켜. 그런데 있잖아, 그 사람이 그다지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이 안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한테 디테일한 숙제를 내줘야 돼. 너 1번, 2번, 3번 해서 나를 만나. 그렇게 해야지 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지훈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이 빌드업 해주고 싶은 건 네트워크야. 네트워크. 자, 그 네트워크는 있잖아. 뭘 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야. 이래서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과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지윤아, 내가 솔직히 말하면 지윤이하고 이렇게 내가 지윤이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데 너도 하나야. 왜냐하면 이것도 상대방이 알아들어야지 가능한 거거든.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안 해. 일단 걔한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가서 친구들 노래방 가는 건데, 내가 있잖아, 미래에 이런 일이 있는데 있잖아, 나하고 같이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은 안 들어. 왜냐, 걔는 노래방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축복이야. 그러니까는, 그리고 사람은 손해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잖아. 이거를 가르쳐 준 거야. 아, 쟤는 왜 맨날 돈 얘기해? 아, 쟤는 왜 손해라는 건? 와, 선생님이 너무 약간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있잖아, 현실은 돈이야. 그리고 능력이고. 그게 갖춰졌을 때 우아해 보일 수 있는 거고. 뭐 우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게 갖췄을 때, 그러니까 지윤이가 성격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게 갖춰졌을 때, 너가 그걸로 인해서 그더 해피하고 더 다른 걸 빌드업 할수 있다는 거야. 내 키포인트는. 왜냐? 비슷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는 완벽해야 돼. 그건 맞아. 그리고 있잖아. 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걸 고칠 필요는 없어. 고칠 필요는 없고 그걸 유지해야 돼. 내가 다치지 않게 그걸 잘 유지시켜야 된다. 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애니타임 질문 있으면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영화 보여줄 테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너 영화 감독에 대한 Q&A 5 퀘스천 준비해가지고 영어로 준비해라. 한국말 안 된다. 영어로. 영어로 준비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11시에 만나는 걸로 하자. 알겠지? Alright. Okay. Good night. And then see you soon. 감사해요. 할말 없어요. 좀 크게 좀 해봐. Thank you. Thank you. Okay.